너 누가 허락도 없이 남의 컴퓨터 쓰래? 나 컵볶이 먹고 싶었구나? 자, 사용료 500원. 별로 삼아가. 너 왜 이렇게 많이 붙였어? 야야, 너 짜증나니까 그냥 나가줄래?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봐야지. 그래, 세주도 데리고 가. 가서 응원이라도 좀 시켜. 아니, 응원은 무슨 응원. 넌 그냥 집에나 있어. 어차피 노래 듣지도 못해. 로미야, 너는 가지? 저 가려고 했는데요.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서. 몸이 왜? 배가 좀 아파서요. 언제부터? 새벽. 괜찮아? 로미야, 왜 그래? 로미야, 괜찮아? 로미야, 어떡해? 여보, 지나가라 지나. 같이 해, 이놈아. 오빠 뭐해? 빨리 가, 빨리 가. 알았어. 빨리 가. 몸이 안 보여. 그럼 어떡하니? 오빠, 오빠 빨리 가. 안 돼. 내가 널 두고 어떻게 가. 나 진짜 괜찮으니까 얼른 가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제발 부탁이야. 내 소원인데? 우리 봉봉이도 그거 원할 거야. 아, 안 돼. 나 널 두고 아무 데도 못 가. 로미야, 로미야 오디션 다음에 보면 돼. 어? 다음에 보자. 안 돼, 안 돼. 우리 오빠 오디션 안 가다니 왜 자꾸 그래 너. 오빠가 안 가면 내가 가. 아, 어머니 제발. 아, 어떡하니. 어떻게. 아, 오빠 나올 것 같아. 나올 것 같아. 아, 엄마 어떡해. 아, 엄마. 아, 엄마. 아, 엄마. 아, 이게 나올 것 같아. 이제 오빠 자숙해요. 로미야 많이 힘들었지?
완전히 안 왔어. 나만 고생했어. 우리 병공이도 밖으로 나으려고 지금 다 했어. 야야! 엄마! 벌써! 너 노래해, 임마, 노래해! 엄마, 어디? 그냥 가자! 어디, 어디? 어딨어요? 겨우 10분 늦었다고. 저희가 달고 다음 배 들어가면 되는 거죠? 제가 여기 어떻게 왔냐면요, 오늘 애아빠가 됐거든요. 근데 제가 그 계단으로 뛰어왔거든요. 저 꼭 들어가야 돼요. 저한테 얘기하셔도 소용없어요. 진짜? 아 그런 게 어딨어요? 아 나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. 아 저게 저런다고 되나? 아 좀 일찍 일찍 좀 다니지. 안 그래? 아니 목소리 줄인다. 어? 타고났네. 어? 아니 진짜 미치겠네. 자네 번호가 몇 번이야? 자 다음은 125번 이호범 씨. 이호범 씨 들어가세요. 이호범 씨, 자기소개부터 해보죠. 죄송한데요. 그 서류 몇 장만 좀 앞으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아, 그게 아니고요. 제가 오늘 애아빠가 됐거든요. 방금 애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좀 늦었거든요. 아, 딸인데요. 진짜 이뻐요. 아, 뭐 축하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. 108번 백태봉입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백태봉 씨, 가수 되면은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어요. 예? 뭐 하고 있어요? 노래하러 들어왔으면 노래를 해야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그럼요. 자작곡 해도 되죠? 자,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노래를 부르면 네가 눈에 밟혀와 날 만나 힘들어 했었던 너. 이 노래를 부르면 네 앞
아팠던 상처들이 생각이 난 맘이 아파와 지금까지 너와의 힘들었던 시간들 이젠 다시 오지 않기를 앞으로의 시간들 너와 함께 행복한 순간이 채워지기를 나는 바래 나는 믿어 이 노래를 부르면 네 모습 떠올라 내 맘은 저 하늘 저 위로 날아가 너와의 미래를 꿈꾸고 그리며 우리만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 이 노래를 부르면 노래하는 내 모습 누가 보지 않아도 내 마음은 행복해 하지만 네가 내 노래를 듣는다면 가슴 벅차 두 눈에 네가 내려와 사랑해 말로는 모자란 너 야, 합격이야? 합격? 합격이라니까! 아니, 떨어졌어. 에이,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래? 에? 내가 뭘. 아, 왜 떨어졌지? 노래 잘하던데? 내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래. 그래도 노래는 잘 들었대. 인정받았으니까 그걸로 됐지 뭐. 야, 너 떨어져서 정신이 상한 거 아니지? 그럴지도 모르지. 자식.